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숙 목장의 부목자 이수지 집사입니다. 저희 목자님께서 치아 치료 중이신데 말씀을 하시다가 임시치아가 빠질 것 같다고 저보고 후기 발표를 대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엄청 떨립니다. 네, 초청잔치 후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연초에 목자님께서 9월 말에 초청잔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말에 초청잔치 일자를 확 앞당겨 하자고 모두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4일 초청잔치 디데이로 잡고 하루 두번 시간을 정하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각자 초청 대상자를 만나며 연락하고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불과 1시간 소요되는 초청잔치를 위해 왜 이리 준비할 것들이 많을까요? 음식, 선물, 레크레이션, 간증, 찬양, 심지어 이쑤시개에 리본을 예쁘게 묶는 일까지 섬세하게 준비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아, 어렵다 하는 마음이 아주 살짝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초청되어 오는 그분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 태초부터 오늘날까지도 날마다 새일을 행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는 접어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나에게 선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듣지 못한 그분들에게도 전하라 하십니다. 초청잔치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선물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초청잔치 당일 총 5분의 귀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시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 많은 곳이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은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또한 분은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절에 다녔는데 초청잔치 후집 근처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정 삼촌을 초대했습니다. 초청잔치를 놓고 기도하며 생뚱맞게 삼촌을 자꾸 떠오르게 하셔서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저랑 정말 진짜 하나도 안 친하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안 친해서 정말 어색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서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초청장을 전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삼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초청잔치를 끝나고 가실 때 삼촌이 제 손에 봉투 하나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봉투엔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호. 삼촌은 평생 처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60살도 넘은 삼촌이 너무 사랑스러워 꼭 안아드리며 삼촌 사랑해요. 하나님도 삼촌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했습니다. 저는 삼촌을 안아주느라 못 봤는데 삼촌 얼굴을 보신 한 집사님이 삼촌 표정이 울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카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간절히 기도하며 배웅을 했습니다. 초청잔치가 끝난 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여 후기를 나누며 초청잔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과 사랑을 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경숙 목장 식구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밤을 새워 초청잔치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잔치 준비금으로 써달라고 시원하게 쏘시고 또 도와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같은 목장도 아닌데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초청잔치에 몇 명이 왔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청잔치를 하기 전에도 끝난 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초청잔치입니다. 모든 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